지금까지 이런 토크는 없었다. 감성 충만, 명랑쾌활, 유일무이. 라이브와 토크의 이색적인 만남, 오마이싱어의 가수 김희진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수 장민호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오마이싱어를 빛내줄 두 분의 주인공을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여러분. 야, 네. 정말 최초일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커플이 온 출연한 벌써 뭐 궁금하시죠? 표정에 벌써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요, 재치와 유머는 기본, 트로트계의 입담꾼, 만담꾼, 거기다 아내와 무려 8살 차이의 능력자. 8살. 8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고로 해서 훈짝 인생 노세노세의 주인공, 트로트계의 사랑꾼 가수 현진우 씨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현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8살 밖에 안 돼요? 자, 이 이야기는 네. 우리가 잠시 후에 네. 나누도록 하고요. 자, 제가 소개할 이분은요, 트로트 신동에서 국악 소녀까지 아주 타고난 가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둥이 엄마 현진우의 아내로 열일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만원 한 장 내 남자 요요요의 주인공, 트로트계의 점준마, 우리 오희정 씨 모셨습니다.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정말 오랜만이네. 뭐 현진우 씨는 뭐 워낙에 왕성한 활동을 하니까 네. 현장에서 자주 뵙는데. 우리 희정 씨 너무 오랜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활동만 네. 할까 이렇게 하면은 네. 자꾸 배가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정말 되게 네.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니 네. 네. 지금 사실 지금 약간 이쁜 D라인이잖아요. 네. 몇 개월이에요? 지금 8개월이에요. 네? 8개월. 정말? 네. 아니 8개월에 일을 시키시면 돼요? 아니 그 일을 꼭 시키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 방송 감각을 잊혀줘서도 안 되는 거고. 됐고요. 아이에게 자, 원래는 저희가 네. 출연자 두 분을 모시면 네. 서로 좀 인사를 하는데 둘이 인사 좀 나누세요. 아 참 부끄럽습니다. 자, 진짜. 출연자들인데 뭐 인사. 아니 근데 정말 네. 요즘에 잘 못 봤어요. 왜요? 왜요? 집에 안 들어가요? 아, 네, 좀 바쁘고 이래가지고. 어? 저한테 맨날 집에 들어간다고. 아니, 저기, 준희 씨 어디 가세요? 야! 둘이 만났지? 아니, 아, 오늘 둘이. 저기, 오늘 희정이 저기 뭐야, 좀 힘들어해서 오늘 일찍 집에 안 들어가요? 아, 그래요? 전혀. 전혀, 네. 그건 아니고요. 어제도 한 12일인가 13일 만에. 요즘이 좀 시즌이에요. 맞아, 맞아. 짭짤하게. 네. 짭짤. 네. 지방에서 네. 트로트 가수들은 아시잖아요. 이렇게 지방에서 지방으로 움직이는 스케줄이 맞아요. 많기 때문에 네, 네, 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동선이 안 돼요. 라는 핑계를 잘 들었어요. 자. 아니, 근데 정말 후보가. 네. 야, 장민호 이거도 예능 많이 늘었다, 진짜. 아, 요즘 점점 막. 나 물 먹게 되네. 크고 있어. 자, 후보가 네. 같이 출연한 게 최초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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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방송 출연 같이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좀 궁금해요. 간혹 조금씩은 몇 번 한 네. 적이 있는데 네. 이렇게 TV 프로그램에서 뭔가 토크를 하고 이런 적은 지금이 처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집사람이, 저희 오마이싱어에도 네. 처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썸 타던 시절에 네, 네. 집사람이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는 제가 이제 게스트 가수로 출연해서 그때는 그런 막 식으로 잘게 놀았어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부부가 되고 가족이 되니까 와, 맞아. 옆에를 못 보겠어요. 네. 아니 근데 오늘 만삭인데 구급차 대기시키셨어요? 아 정말. 아니 그 정도도 안 하고 지금 지금 이런 귀하신 분을 지금 여기에. 저는 제 아내를 믿어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시기를 잘 지켜줄 거라는 것을 믿어요. 이게 사실 요즘 대한민국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저출산입니다. 근데 이 맞아요. 저출산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한 이 두 부부예요. 아니 대체 아이가 지금 현재 몇 명인 거죠? 다섯입니다. 오둥이 아빠. 이제 네 아이의 아빠인데 네. 이제 곧 한 2, 3개월 있으면 다섯 아이 아빠 되죠. 어우 남자.
어떻게 만났어요? 좀 더 궁금해. 너무 궁금해. 진짜 궁금해. 그 분당의 어떤 케이블 방송사에서 만났어요. 그때는 내가 이제 나는 좀 자리를 잡은 가수였고 그렇죠. 집사람은 첫 무대. 신인 첫 무대? 신인 첫 무대. 네, 첫 무대. 완전 신인 첫 무대 때? 천무대 세상에나. 지금 이런 컨셉으로 노래를 저쪽에서 부르면 이렇게 앉아서 게스트가 앉아서 바라보는 그런 컨셉인데 네, 맞아요. 맞아, 그랬어요. 눈을 못 댔어요, 눈을. 막 뒤에서 광채가. 후광이 나와서. 어려서 그런 거 아니고요? 모르겠어요. 본인이 저는 저기 희정 씨 신인 때 모습을 봤는데 정말 이뻤어요. 그리고 막 그때 집사람이 막 이렇게 막 애교를 막 부르는 막 필살기를 막 그런 거죠. 얼마나 예뻤을까요? 네, 거기에 막 넋을 잃었어요. 내가 그 제가 믿는 신에게 그랬어요. 네. 저런 여인과 한 번만 결혼 생활을 하게 해주면 아, 진짜 그랬다는 거야. 한다면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겠다. 아, 그러면 그때는 아마 저기 후광을 보는 모습 본인이 뒤에 후광 있다는 걸 본인은 못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때 저는 되게 첫 무대고 이러니까 떨려가지고 긴장했던 때였고 저도 역시 현진우 씨 후광을 봤거든요. 뭐야 저 우리. 아니 진짜 정말 너무 신기했던 제가 그 가수를 데뷔하기 전에. 예. 그 어디 방송사에서 녹화하는 데를 제가 대기실에 그때 데뷔하기 전이거든요. 근데 현진우 씨가 한참 고로에서 잘 나가던 시절이에요. 네, 지금으로 치면 뭐 신유, 뭐 박현빈 이런 정도 시절 때가 있었어요. 저 먼저. 너들이 나와서 내가 망가진 거야. 제가 그전엔 잘 나갔어요. 괜찮았지. 당신 나오면서도 도움이 안 됐어. 민호 때 아니 그리고 약간 외모가 지금 장민호 씨처럼 이렇게 호리호리하고 이렇게 잘 생기셨던 때가 있었어요. 귀엽고 되게 좀 멋있게. 있었어. 자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현진우 씨 옛날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대기실에서 이렇게 이제 인사를 딱 드렸는데 그때 아직도 그 입었던 옷이 생각이 나요. 하늘색 옷이었어요. 위아래 그 정장이었는데. 그 어떻게 보면 현진우 씨가 희정 씨의 후광을 보기 이전에 이미 희정 씨가 현진우 씨의 어떤 후광을 봤네. 네. 그렇게 따지면 후광이 뭐 그렇게 순식 다들 있나? 후광 후난가? 나도 후광 문제 있어. 민호나 어땠어? 봤을 때 후광? 누나 뭐 삼광, 팔광 뭐 이런 느낌. 아니 비광 뭐 이런 거. 괜찮은 거지. 자 그러면 그 언제부터 연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썸 탄 거는 꽤 오래 전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니 근데 그게 참 좀 애매모호한 게. 발언권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네. 썸 탄 건 오래전부터 썸을 탔는데 한 소속사에 같이 머물렀던 시기가 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반 강제적으로 제가 영입을 했어요. 그때 당시 대표님께 말씀드려서 괜찮은 가수님께 키워보시오. 참 좋은 상품이요. 키워보시오. 키워보시오. 추천을 강력하게 해서 이제 한 사무실에 머물렀죠. 예. 그래서 매니저들이나 뭐 아무도 모르던 시절에 아니 갑자기 그때 생각하니까 막 목이 타네요. 그게 궁금하다. 정말 그 짜릿짜릿한 행복이 있습니다. 지방 공연을 가잖아요. 재밌었겠다. 어? 지방 공연 가면 매니저들 몰래 어디 집어넣고 밖에 둘이 데이트하고 그리고 매니저를 만나면 아무 일 없던 듯 나 로망이야. 눈치챘을걸? 내 로망이야. 본인들은 그래도? 아, 그 나중에 시간 흐른 다음에 매니저를 말하는데 네. 약간 느낌은 있었대. 네. 저희만 몰랐죠. 그런 느낌이. 그렇지 아무래도. 그때 현진우 씨가 그렇게 티를 내고 다녔는데 느낌이 없을 리가 없죠. 아니 근데 현진우 씨가 네, 되게 네. 이게 그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거를 네. 좀 티를 안 내려고요. 주변에 뭐 이렇게 그게 더 티나. 댄서분이나 네, 아니면 네. 이렇게 좀 나이 어린 가수분들 여자 가수들한테. 다 집적된 거예요. 뭐 시간 아, 오히려, 오히려 나는 너한테 관심을 다른 사람만큼 있다. 뭐 그러니까 시간 데이트 한번 하자 막 이러면서 그렇게 가지고 나중에 그 연애하는 사이에 막 댄서한테 술 마시고 전화 와가지고 오빠 아까 낮에 얘기하신 거 진짜였어요? 이런 전화도 오고 본의 아니게 오해를 샀겠네. 관심은 그게 아닌데 그 제가 되게 착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결혼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아 근데 진 오빠 사실 나한테도 좀 좀 목록이 있어요. 김양, 김다나. 자, 김양, 김다나. 또 그런 젊은 트로트가 또 누구 있었죠? 아 저는 이제 그
좀 성격이 장난치는 거 되게 좋아해서 예. 특히 MBC 가요 베스트 프로그램 녹화할 때 그런 장난을 많이 쳤어요. 아. 그게 크로스가 되잖아요. 예. 여가수가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제가 올라가고 그 크로스 딱 되면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제가. 예. 양아, 난 너랑 결혼 한번 했으면 쓰겄어. 그렇게. 근데 김양이가 그 진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럴 수 있지. 아, 정말. 무대에서 노래한 다음에 생각하고 내려와서 오빠 우리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언니가 김양 씨가 저 다른 건 괜찮은데 애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야, 또 몰래 또 뭐 어떻게 하면서 만났어요? 만나서 뭐 했어요? 주로? 주로 고스톱을 많이 쳤죠. 아, 그 당시에 저희가 한참 고스톱에 좀 빠져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진우 씨가 사람을 환하게 하는 걸 잘해요. 환하게? 네, 환하게. 막 사람을 뭐 환하게 하니까 이게 더 점점 빠져들게 자꾸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아, 악에 바치게 하는 그래서 거야. 저희가 어땠냐면 예를 들어서 지방에 이제 공연을 가서 다음날 또 지방에 머물러야 되면은 네. 맨날 고스톱 치는 거예요. 새벽까지. 새벽까지. 네. 다음날 막 스케줄이 무리가 올 정도로 고스톱을 치다가 근데 자꾸 제가 지니까 막 이길 때까지 하고 싶잖아요. 제가 어떤 교수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들이 결혼할 때 달리는 기차에서 고스톱을 쳤대요. 그래갖고 엄청난 가상의 돈을 땄대요. 이 돈을 안 받을 테니까 나랑 결혼합시다. 아~ 그 말을 나 실은 듣고 나 이 얘기 처음 듣네. 나 그 말을 들었어요. 아, 그래서 네. 나한테 고스톱의 세계로 안내했구나. 고스톱도 치고 뭐 판돈을 가상의 판돈을 계속 키웠죠. 몇 억씩 저한테 갚아야 될 돈이 이제 몇 억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거 안 받을 테니까 조용히 제가 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서를 다 갖고 왔습니다. 여기다 써라. 이 가상의 돈을 내가 안 받을 테니까 여기다가 도장만 찍으면 된다. 아니 나는 근데 너무 고스톱이라는 거에 우리가 인식이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로맨틱해 보이는데요? 이분 본인 당해봐. 재밌어요. 그렇지 않아요? 재밌어. 아니, 그래서 여기 됐어? 갚을 것 같아. 아, 저는 아, 3억이요? 아니, 열심히 일해가지고 넣었습니다. 해볼까 우리? 아니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진짜 갑자기 하트를 치다가 갑자기 혼인신고서를 딱 저한테 내면서 이미 작성을 다 했어요. 본인 이름 쓰고 그래서 저한테 저 란만 딱 비워놓고 너 거만 쓰면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딱 주는데 아니 이거 나 연애는 하는데 애도 있고 이런 사람은 결혼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 들으면 갑자기 무서운 거예요. 바로 그렇게 그러면 사인하진 않고 아니 그래가지고 막 되게 고민을 하다 안 써지면 분명히 삐질 것 같고 여러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다가 아 주민등록번호 한 자리를 다르게 써야 되겠다. 와 이거 보통 아니네요. 동사무소 가면 그게 들키지 안 들키겠어요? 그 서류를 갖고 설마 진짜 가신 건 아니죠? 갔죠 신고하러. 당연히 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갔어요? 가려고 하니까 서류를 갖다 주지 그러면 그 장난으로 갖다 주나? 아니 그럼 갔는데 그냥 진짜, 알아요 담당 진짜. 공무원이 아, 잘못된 번호인데요 그때 황당한 거죠. 왜야? 그때 되게 불쾌했었죠. 멋지네, 뚝심 있네. 불쾌했다고요? 그럼 불쾌하지. 내가 지금 이긴 돈이 얼마인데 결혼을 해줘야지. 결혼을 해줘야지. 해줘야지. 아, 근데 프로포즈를 먼저 하고 사실은 그러니까요. 프로포즈를 하고 혼인신고 하는 게 원래 순서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아이도 있고 이혼의 아픔도 있는데. 세상에 어떤 여인이 결혼을 안 해본 여인이 아이가 있는 남편을 믿고 오기가 쉽지 네, 않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유머러스하게 프로포즈 했어요. 희정아 우리 고정관념을 버리자. 아 그때처럼 좀 해봐요. 아, 진짜, 해봐요. 연결해보세요. 희정아 내가 있잖아 너 주려고 차도 사놓고 집도 사놓고 얘도 셋이나 낳았다. 몸만 없는데 몸만. 그 애를 말이야 이 결혼을 해서 꼭 같이 그 부부 사이에 낳아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편하게 살 수 있어. 유머러스한데 그렇게. 정말. 굉장히 기가 막히게 저를 네, 봤던. 아니, 이것도 막 화도 치면서. 네. 야, 뭐 저는 사투리를 못 하겠는데 애도 다 나눴어야? 뭐 집도 다 사놨어야? 뭐 이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 이게 프로포즈라는 걸 몰랐죠. 장난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세뇌를 시키는 거지. 네. 너를 다 준비해놨다. 자, 제가 이 이야기 우리 현진우 씨의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 이야기는 제가 좀 알고 있는데요. 아, 이 사연은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일단은 노래 한 곡을 좀 듣고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어떤 노래 준비하셨죠? 이거 윤태규 선배가 지은 곡인데 평소에 어쩐지 제가 제 아내에게
자주 했던 말들이 그대로 가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 너 궁금한데요. 네. 자, 그러면 현진우, 온희정 부부의 첫 곡 노세노세 한번 들어볼까요? 네. 당신에게 꿈이 되겠소. 좋은 사람, 정든 사람, 노세노세게 웃으며 삽시다. 내 사랑이, 아, 당신 지쳐 힘이 들 때이면 내가 당신 손을 잡겠소. 아야야야, 당신, 내 당신, 당신만이 내 사랑이요. 노세노세 웃으며 삽시다. 가까이에 있겠소. 당신에게 꿈이 되겠소. 좋은 사람, 당신은 좋은 사람, 정든 사람, 노세노세게 웃으며 삽시다. 내 사랑이, 아, 당신 저희 믿을 때면 내가 당신 품에 안겠소. 아, 당신, 내 당신, 당신만이 내 사랑이요. 노세노세 웃으며 삽시다. 아, 당신은 내 사랑이요. 당신은 내 사랑이요. 여리 보고 저리 봐도 당신은 내 사랑이요. 당신은 내 사랑이요. 프로포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고 이제 밝히시죠. 부부 생활 4년 만에 아이 셋을 낳고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 세 아이를 기저귀를 이제 치워주고 막 늘 그런 생활을 하니까 힘든 거지. 네. 이제 제가 약간의 대인 깊이, 네, 네. 그리고 방송 깊이, 그냥 노래만 하고 뭐 이런 삶을 쭉 살아왔어요. 근데 가장 좀 힘들었을 때는 이제 아들, 아들, 딸이거든요. 순서가 아이들이 이 네 살, 세 살, 이제 뭐 한 살, 두 살 때 이혼을 했으니까 이 아이를 이제 어린이집에 보낼 때 머리를 따잖아요. 막내가 딸이니까. 네, 셋 중에 머리를 좀 빗. 아빠가 좀 할 수 없는 빗질을 해가지고 뭐 핀으로 이렇게 머리를 따야 돼. 그거를 못 하겠는가. 근데 진짜 뭐. 애들 목욕, 설거지, 빨래, 청소 누구 못지않게 잘할 수 있는데 이 여자 머리 따는 걸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때 가장 내가 이제 막 이제 진짜 피눈물? 예, 뭐, 예, 예, 예. 뭐
좌절 막 뭐 뭐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다가 그렇죠. 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요.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예쁘게 또 따서 집으로 보내요. 그럼 이 아이를 머리를 안 감기고 싶은 거야. 너무 이쁘니까. 아, 내일 다시 따주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이제 늘 고독하게 살다가 사실 그 온희정 씨를 보고 첫눈에 반한 건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내 아내를 마주하고 싶었어요. 근데 늘 자격지심. 그치. 말을 못 꺼냈기 때문에 장난을 치게 되는 거야. 내 스스로가 핸디캡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 희정아 너를 위해 다 준비해놨어. 얘도 셋이나 낳았다. 네. 몸만 오면 돼. 뭐 이렇게 장난을 쳤었어요. 저기 네. 희정 씨는 알고 있었잖아요. 이런 네. 상황을. 근데 막상 딱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이렇게 좀 진지하게 생각을 이제 하면서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아이 셋이 엄마가 돼야 된다는 또 어린 나이고 네, 그런 것들도 되게 부담스러웠고 그다음에 일단은 그 저도 아이를 가져서 낳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누구나 다 근데 내가 낳은 아이와 이 아이들과 똑같이 대할 수 있을까 그런 아, 생각도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또 가장 현실적인 고민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되게 자신이 예. 없었고 막 이랬는데 되게 꾸준하게 현진우 씨가 또 옆에서 지금 저렇게 슬픈데 웃겨 연기 그만하세요 이제 좀 사람을 좀 즐겁게 하는 게 좀 네. 저렇게 네. 계속 진지할 땐 또 진지하게 저렇게 얘기하고 또 아프잖아요 네. 아, 그 아이 머리를 못 따주고서 보내는 그래요. 그런 네, 마음이 맞아요. 어땠을까 네. 그래서 옆에 있다가 점점 아 그럼 내가 아이들의 엄마가 돼줘볼까? 그리고 또 저한테 스케줄이 되게 바쁠 때 그 네. 당시에는 아이들이 저한테 이모라고 불렀거든요. 예. 그래서 이모랑 뭐 또 어디 좀 놀러 갔다 그러면 제가 뭐 남산도 데려가고 뭐 63빌딩도 데려가고 애들이 참 좋아했구나. 네,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엄마 역할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만들어요. 되게 신기하게. 아니 근데 애들은 네. 그렇게 한다고 잘 따르지 않아요. 그만큼 또 애들한테 또 이렇게 마음을 정성을 쏟는 것, 좀 모습이 애들한테 이제 통한 거지. 다 줬어요. 아니 여기서 되게 다 줬어요. 다 진짜 네. 재산. 네. 뭐 재산이 뭐 내가 뭐 얼마나 많은 건 아니지만 모든 권한을 다 실제로 명의 이전 네. 그리고 출연료 입금 통장 네, 네. 오. 뭐 심지어는 휴대폰 명의까지 다 줬어요. 아 최근에 그 저기 뭐지 그 비자금 통장 있다는 건 어떻게? 뭐 어디다? 야 네. 진짜.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네. 정말 휴대폰까지 네네. 집사람 명의로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뭐 어떤 이거 인증도 잘 안 되고. 무슨 인증이요? 인증을 잠깐 봤어요. 인증은 약간 성인. 네, 여러분 인증할 게 뭐가 있죠? 뭐 성인물을 한 번씩 볼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볼 때가 있어요. 아니 근데 저 여기서 진짜 하고 싶은 예. 얘기가 있는 게 뭐냐면요. 오늘 다 하세요. 오늘 네. 다 하세요. 아니 근데 저 이렇게 결혼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잖아요. 네. 마음을 먹었을 때 현진우 씨가 그냥 오늘 자리를 잡았고 이랬으니까 사실 돈이 많은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네. 그런 느낌 있죠 왜 금고문을 딱 기대하고 막 금고문을 딱 열었는데 텅텅 비어 있는 정말 예 네, 제가 그때 막 결혼했을 때 현진 씨가 뭐 좀 사기도 당하고 그다음에 좀 뭐 전 와이프 빚도 좀 갚아주느냐고 아 정말 예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가진 게 많이 없었어요 진짜 금고가 있거든 저희 집에 네. 진짜 네. 비싼 금고예요 네. 그런 금고 안에는 뭐 금 네. 다이아 통장, 네. 현금 네. 이게 상상 아, 그러니까 되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 뭐 있으실 것 같아요? 저 이제 열어보면 난 100% 할 거야. 딱 열었는데 현진우 씨 일찍부터 앨범 가네. 아니야. 땡! 그것도 있어요. 땡. 더 황당했던 게 있어요. 온희정 씨 사진. 아니에요. 야동? 에이. 그런 게 아니고 네. 악보가 있더라고요. 아렌지 악보. 아렌지 악보. 아. 네, 예전에 업소 하면은 예, 이렇게 예. 악보를 들고 예. 이렇게 하던 시절 있었잖아요. 예. CD 말고. 악보만 있는 거예요. 금고하네. 노래 한 곡을 이제 부르기 위해서는 뭐 기타 악보, 드럼 악보, 여러 그 악기 악보가 있거든요. 이게 되게 비싸요. 그렇죠. 네. 근데 제 그 살 뭐 돈이 없어가지고 태진아 선배님한테 찾아가서 네. 그 애원을 한 적이 있어요. 선배님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악보 좀 주세요. 근데 두 말 없이 뭐 태진아 선배님 악보를 이만큼 주셨거든요. 그걸로 진짜 무명생활 하면서 뭐 캐바레, 나이트클럽, 뭐 그래요. 아유, 맞아요. 정말 네. 그 아시잖아요. 맞아요. 가수들이 직접 만들어 가야 네. 되니까. 그 악보가 제일 먼저 금고 샀을 때 악보가 넣어지더라고. 한 장이라도 분실하면 이게 머리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언. 맞아. 녹음기. 녹음기에 유언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냐면 이제 과속을 좀 많이 하고 이러니까 예, 자기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남은 재산을 어떻게 분배해라 이런. 도대체 오늘 회차의 장르는 뭔가요? 아니면 웃기다가 울리다가 저 뭐 잠깐만 아, 참 아, 이야기를 듣는데 아, 뭐 이렇게 또 웃으면서 이야기하셨지만 참 기쁘네. 아, 그때 그 아니 근데 저 제 마음을 현진우 씨 마음 아, 그러네, 그러네. 제 마음을 생각하셔야죠. 현진우 씨 이게 당황했다니까. 당황하지만 참 이게 웃기게 뭐냐면 아니, 네. 현진우 씨의 연기력으로 이쪽으로 지금 다 너무 자 다시 평정심을 저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자 평정심을 아, 연기였어?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든 결정을 내려서 네. 자, 진우 씨와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희정 씨가 이제 먹었어요. 네. 일단은 네. 부모님의 반대가 엄청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의 반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가요계 생활하다 보니까 줄을 보게 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아. 어떤 줄을 잡아야 내가 버틸 수 있겠는가. 진짜? 직업적 이제 그 직업병이 생긴 거죠. 어. 민호 줄인데. 뭐 개편이 왔을 때는 어떤 새로운 PD가 와, 어떤 국장님이 오시나 막 이런 예.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 처갓집을 딱 봤더니 처갓집의 줄은 장모님이더라고. 장모님 일단 걸쭉합니다. 배뻐도 있으시고 예. 씀씀이도 딱 시원시원하시고. 그래서 장모님을 잡으면 다 평정이 되겠다 싶어서 우리 그 트롯 가수들이 지역 축제 가면. 예. 산의 진미 많이 봤잖아요. 예, 예, 예. 산삼, 전복, 양파. 뭐 제철 과일부터 뭐 시작해서 다 봤잖아요. 산삼을 예. 저도 못 먹어본 한 50년 이상 저는 한 5년 된 장례삼 같은 것만 저는 선물 받아 제가 먹고 따로 뒷돈을 줘서 예. 부탁을 해가지고 아, 좀 비싼 산삼 좀 구해달라고 해서 50년 넘은 산삼을 갖다 드리고 전복도 저는 양식 요만한 거 저는 집에서 먹는데 네. 자연산 자연산을 구해서 갖다 드리고 진짜 요만하잖아요. 와. 그리고 또 네. 그 당시에 처갓집이 정말 좀 많이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예. 그래서 어머니가 그 갯돈 막 이런 거에 좀 복잡하셨거든요. 복잡해가지고 또 둘이 친해져가지고 갑자기 오빠한테 다 해결해줬구나. 돈 부탁을 살짝 했는데 또 들어줬나 봐요. 네.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딱 이렇게 아우 우리 온유정을 잡아야 되는데 그까지 가고 그래. 아유. 뭐 어느 날 뉴스를 봤더니 어떤 정치인이 그런 말 하대요. 정치하고 사랑은 계산하지 말라고. 멋지네. 이거 계산하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 기회를 준다면 나를 허락해 준다면 이 집에 내가 아들이 돼야 되겠다. 그때 결심을 했어요. 아, 멋있다. 아 근데 진짜 네네. 현진우 씨가 네. 좀 돈에 대해서 되게 악착 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소문 나 있어요. 아니 그게 애들도 키워야 되니까 네. 아, 악착할 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게 있는데 악착 그때 같은 게 아니고 정확한 거지. 아, 뭐 이렇게 받아들이기 나름이 악착같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근데 네.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때 그래서 아마도 되게 힘든 시기 때 집을 이렇게 좀 도와주고 이래서 부모님도 이제 더 믿음이 가지 않으셨나. 그때부터 이제 좀 슬슬 중요한 거는 그때 저도 힘들 때요. 저도 맞아요. 뭐 사기 당하고 뭐 투자하는 거 다 날려먹고 이혼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이거 모아가지고 이 돈 가지고 이제 다시 집을 좀 장만해야 되겠다 그런 상황에 열심히 모은 돈 그걸 딱 줬을 때는 저도 과감한 결정을 한 거죠. 이제. 가족끼리 간 여행 중에 기억에 남는 여행이 있다고 들었는데 해남에 이제 저희가 여름에 땅끝마을 네, 해남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아이들이 온전히 저를 이렇게 엄마로 받아들이기 좀 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안 좋을 때도 있고 막 좋을 때도 있고 막 이런 시기였거든요. 예. 아이들이 유독 그날따라 막 제 얘기를 잘 안 따라주는 거예요. 잘 안 듣고 말도 안 듣고 되게 작은 거에 투정부리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굉장히 남들이 보면 정말 사소한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서운한 게 이렇게 많이 쌓여 있었던 예. 때였나 봐요. 예. 그래서 말을 안 듣고 자꾸 투정 부리고 이러는 거에 갑자기 제가 막 왈칵 무너진 거예요. 막 펑펑 밥 먹다가 울더라고요. 펑펑 울었어요, 진짜 식당에서. 예. 식당에서. 그러니까 현준 씨가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다 있는 데서 눈물을. 예. 예. 예,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도 놀래고 현준 씨도 놀래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둘이 딱 또 차로 막 얘기를 하러 갔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얘기 했어요? 밤길에 둘이 차를 태워서 운전하고 가서 조나 아빠가 여기서 그러면 아빠는 죽어야 된다. 네가 엄마를 받아들여주지 못하면 아빠는 갈 곳이 없다. 너를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엄마를 버릴 수도 없다. 예. 아빠 살려주면 안 될까? 그렇게 애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좋게 대화를 하고
또 이제 한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고비 한 100번 정도 넘겨야 돼. 그렇겠지. 넘겨야 이제 집안이 네. 좀 평온해져요. 네. 그 그때 저는 먼저 이렇게 숙소에 있었거든요. 숙소에 방에 이렇게 있는데 아까 내가 한 행동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애들 앞에 펑펑 운 게 네. 그래가지고 아 오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지? 뭐라고 얘기를 먼저 꺼내지 이랬는데 다행히 너무 의젓하게 저도 딱 와가지고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저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안아주기도 했어요. 진짜 지금도 약간 막 눈물이 그래서 아들 잘 키웠네. 그래서 저도 되게 놀래가지고 이렇게 엄마로서 미안 아니 부족해서 미안하다고 막 이러면서 우리 나 울었던 이게 정말 그 새 아이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도 받아들일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아마 않았을 건데 현진이 씨의 말 한마디 듣고 또 우리 희정 씨한테 가서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줬던 그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도요 사실 결혼할 때 많은 분들이 애 셋을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현진우 씨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제가 진짜 사고를 많이 쳤어요. 아니 근데 더 와닿는 느낌이 왜 아니겠어요, 현진우 씨 왜 아니겠어요? 정말 사고 많이 쳐가지고요. 네. 아 뭐. 정말 애들 때문에 정말 아니, 요만큼, 사실 여기가 큰 아들이야. 네. 아, 큰 아들이야 여기가. 이제 결혼식 할 때까지만 해도 조금은 있었어요. 다 날려먹고도 요만큼 남았단 말이지. 그것까지 힘들겠구나. 결혼식 딱 하고 하는 적적 뭐가 잘못돼가지고요. 진짜 손뼉 딱. 그걸 너네, 또 예. 차곡차곡 희정 씨가 이렇게 잡아서 모았네. 이거 팔불출이긴 하는데 제 아내 저랑 딱 10초만 하자면. 아니 더 해주세요. 정말 돈을 잘 모아요. 그니까. 없이 살아가지고 이 만 원짜리 한 장에 대한 소중함. 만 원 한 장에. 휴대폰 요금이 요즘 세상에 휴대폰 요금이 만 원도 안 나와? 12,000원. 왜? 그러니까 뭐 전화를 거의 안 한다는 소린데. 집에서 양육만 하기 때문에 거의 남편, 장모님, 가족하고만 통화하니까 가족들이 다 통화 무제한이거든요. 그럼 저한테 전화. 아니 정말 제가 그냥 무제한 요금제를 쓰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너 이거 필요 없는데 그리고 사람들 전화하는 사람 다 무제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해서 나한테 전화 좀 해줘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오 그렇게 알뜰하네. 그럼 제 사람이 전화 오면 딱 제끼고 다시 제가 전화를 합니다. 네. 다 그렇게 저한테 전화해 주세요. 본인도 불편하겠지만 네. 본인 말에 의하면 한 달이 불편하지만 12,000원 요금의 고지서를 받았을 때 뿌듯한 분이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알뜰한 우리 점준마 우리 희정 씨 노래 한 곡 여기서 해줘야죠. 출산하기 전까지 왕성하게 활동했던. 이거 정말 왕성하겠죠. 네, 만 원 한 장이란 곡인데요. 자 그러면은 희정 씨가 부르는 만 원 한 장 여러분 듣고 오겠습니다. 쓰다다
알고 싶어요 심히가 나를 속이고 님을 배신할 사랑이면 이제 가려 백년 내려서 천년 이억을 지나는 사랑이 해보고 싶어요 심히가 전주가 시작되면서부터 사람의 어깨춤을 추게 만드는. 야, 저. 근데 현진우 씨 전직이 특이하던데. 제 전직이요? 아, 도박 좀 했죠. 카지노 딜러. 어, 카지노 딜러. 우리 누님의 고향 제주도에서. 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내 인생의 제일 내 스스로 멋있던 시절. 어, 지금 의상이 그때부터 의상인가요? 아, 비슷하다. 네. 어, 비슷해요. 비슷해. 그렇죠. 어, 근데 어떤 거당 제주도 가셨지? 이게 사투리예요. 어떻게 해서 제주도까지 가게 되었냐. 아니 여기 요쪽 지역 사람이 네, 어떤 제주도로 카지노를 처음에는 이제 카지노의 가짜도 모르고 제가 수학 능력 시험 1회거든요. 그래서 8월 달에 시험을 보고 11월 달에 시험을 봤는데 저는 8월 달 딱 시험 보고 이미 뭐 얼마나 3개월 공부 더 한다고 성적이 늘 것도 아니고 저는 그걸 딱 덮고 네. 저는 3학년 2학기 때 내 인생에 가장 재밌었던 원 없이 데이트해 보고 그런 말 안 되는 거 괜찮아요. 저렇게 무의식에 네. 막 나와요. 진짜 껌 좀 씻고 다녔죠. 네. 그래서 딱 대학을 갔는데 과 이름이 네. 특수관광과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놈의 과가 뭔 얼마나 특수관광을 배우길래 그럴까. 관광경영과다 관광 이런 데는 뭐 호텔 경영도 아니고 뭐 일어 통역도 아니고 뭔 특수한 거. 아, 영어로는 멋있어. 스페셜 투어리즘. 아, 멋있더라고. 갔지. 네. 딱 갔어요. 네. 첫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뭐 카드를 가지고 교수님이 아 우리 과는 카드를 많이 만져요. 트럼프 카드 딱 펴면서 우리는 이걸 배운다.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이걸 내가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많이 하다가 실제로 서귀포에 있는 특급 호텔 카지노에 견학을 간 거죠. 학교 학생들이 다 학생들이 예. 갔는데 우와 딜러들이 너무 멋있고 예. 멋있어 보이지. 합법적인 장소에서 내가 돈을 많이 따면 회사에서 보너스도 받고 예. 이거 재밌다. 잃어도 내 돈도 아니고 잃었을 때는 회사 돈 잃은 거니까 뭐 예. 내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카지노에 딱 입사했죠. 제가 진짜 이 열 손가락으로 그래요. 이 열 손가락으로 제가 일본 돈 엔화를 정말 많이 벌어다 줬습니다. 정말 그 많이. 내가 알기로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아니 카지노 딜러 되는 게 쉬운 길은 아니 네. 그럼요 아니거든 그럼요 거기서. 경쟁률 그러니까 100대 1 어떤 이력이 카지노 딜러 되는데 도움이 됐다고 들었어요. 아 그건 아니고요. 보통 입사하게 되면 이력서를 쓰고 자기소개서 막 이런 거 쓸 거 아니에요. 나 이거 너무 근데 나는 자격증이 없어. 운전면허증밖에 없어요. 네. 뭐 다른 친구들 뭐 일어 통역 자격증 아 그런 것도 없이 들어갔다고? 하나도 없었죠.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 뭐 많이 적는데 통역 정도는 하는데 전국 노래자랑 최우수상 수상 뭐, 그럼 이거랑 뭔 상관이야? 뭐 제주 MBC 썸머 뮤직 페스티벌 대상 수상 막 이런 걸 적었어요. 30명이 정원이었는데 제가 31번 합격생이었어요. 예비 1번? 아~ 아니 그러면 정식 채용으로. 아 정식 채용으로? 그러니까 한 명을 더 늘린 거지. 아~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네. 면접관들 이렇게 딱 보면서 상무님하고 부장님은 이런 그 수험생을 잘라야 됩니다. 회사 물 버립니다. 아, 너무 경력이 없으니까. 뭐 경력도 없고 무슨 노래 자랑당한 게 자랑이라고. 사장님이 저 들은 이야기인데 이런 놈 한번 써봐라. 회사가 화기애애해지고 재밌을 것이다. 그래서 30명을 다 뽑고 덤으로 제가 한 명, 31번째 합격을 했죠. 근데 딱 딜러가 딱 합격이 되잖아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정말 한 30만 원 월급 받아가면서 3개월 동안 교육 기간이 있거든요. 마지막에 시험을 봐요. 6개월 딱 끝났을 때 거기서 제가 1등을 했어요. 31번으로 들어가서 수석으로 제가 업장에 내려가죠. 확인은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뭐 방송에서 얼마든지 우리 예. 동기들 뭐 선후배들 보면 다 인정 아니 거기서 소문이 났어. 아니 근데 그렇게 멋있고 화려하고 잘 나가는 딜러에서 왜 가수를 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국노래자는 그게 사람을 아
다운화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았다니까요.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때는요 제가 비행기를 하루에 네 번 탄 적도 있어요. 제주도에서? 네. 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카지노라는 곳이 이렇게 365일 24시간 근무하잖아요. 모닝타임, 데이타임, 나이타임이 있는데 하루에 이게 세 타임 나눠서 나이타임 근무하면 아침 5시에 퇴근이에요. 아침, 밤새. 그러면 6시 50분 첫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오는 거지. 그래서 안양까지 가가지고 녹음실에서 연습하다가 11시 비행기로 다시 또 내려가요. 그래서 회사에 잠깐 출근을 좀 도와주다가 4시 비행기 또 타고 또 올라와. 그리고 이제 소속사 사장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진짜. 음반 작업하고 마지막 막 비행기로 또 내려가고. 와, 한 달간 그렇게 생활하니까 이 월급이 없는 거지. 바닥다나는 거지. 그렇죠. 비행기 값이 다 날아가는 비행기 값으로 거지. 그때는 비행기가 좀 딱 보았고. 그때는 적감감도 없었고. 네. 자, 그래서 어렵게 또 카지노 딜러를 했고 또 서울, 그러니까 안양과 제주도로 오가며 힘들게 가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무명이라는 그 활동 시기가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그러면 내가 다시 제주도로 가서 다시 딜러를 할까? 이런 고민을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했겠지.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가수를 그만두고 내려가고 싶은데도 그 바보가 될 것 같으니까 회사에서도 그 이례적인 대우를 해줬죠. 저한테 제 사직서 내고 올라갈 때 가다 가서 안 되면 다시 와. 카지노에서. 그거는 그거는 정말 초특급 대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 가수가 막 돼서 수원에 갔어요. 수원에. 수원의 지하에 정말 허스름한 캐바레가 있었는데 거기 출연을 했거든요.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는 한 달 정도는 노래 부르고 출연료 30만 원 주는데 한 달 출연료 30만 원이에요. 아이고야. 재밌더라고. 아이고 이거 참 돈 주고 노래해야 되는데 돈까지 주네. 뭐 노래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왜 꼭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것처럼. 네. 막. 근데 한 석 달 정도 지나니까 퇴직금 다 날리고 생활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뭐 그래도 특급 호텔이잖아요. 아무리 직원들이 이용해도 화장실도 되게 고급스럽고 식당 가도 고급스럽고 그런 생활하다가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그 당시엔 1호선이 에어컨이 안 나왔어요. 선풍기가 다다다다다 이렇게 돌아. 나 기억나는 척 하면 안 돼. 에어컨 탈 때마다 안 어울리세요. 깜짝 놀랐어요. 이 두 분의 이야기는요 뭐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아직도 남은 이야기가 한복달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한 주 더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남은 이야기 많으니까요. 다음 주도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번 주 인사드릴 텐데 지효 씨 노래 현진우 씨의 히트곡입니다. 쿵짝 인생 들으면서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리막길도 있잖아. 가슴 답답하게 고민하지마. 때가 되면 잘 풀릴 거야. 사랑을 하다 보면 좋은 사람도 싫은 사람도 있잖아.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지마. 때가 되면 꼭 만날 거야. 우리네 쿵짝 인생 멋진 영화처럼 잘 살아보자. 인생이 별거 있냐, 사랑이 별거 있냐, 어차피 금방 사는데. 내 인생 내가 바로 주인공이다. 신나게 살아볼란다. 안 나오면 저대로 간다. 쿵짝아 짝짝짝짝 이게 바로 내 방식이다. 살아이 가는 길 쿵짝 인생 멋지게 살아볼란다. 남편 노래 부르는 거 보니까 어때요? 좀 짜네요.
지네 쿵짝 인생 멋진 영화처럼 잘 살아보자. 인생이 별거 있냐 사랑이 별거 있냐 어차피 한 번 사는데 내 인생 내가 바로 주인공이다. 신나게 살아볼란다. 안 나오면 저대로 간다. 쿵짜라 짝짝짝짝 이게 바로 내 방식이다. 사나이 가는 길 쿵짝 인생 멋지게 살아볼란다. 안 나오면 저대로 간다. 쿵짜라 짝짝짝짝 이게 바로 내 방식이다. 사나이 가는 길 쿵짝 인생 멋지게 살아볼란다. 사나이 가는 길 막지를 마라. 내 인생에 후회는 없다. 오. 서로에게 너무나도 완벽한 부부잖아. 네, 거기서 2등을 했어. 상반기 2등이요? 저는 하반기 2등. 상반기에서 1등을 하고 섞었어. 그때 또 술 마시고 누가 새벽에 전화 진짜? 헐 보이스 피싱이에요. 밥 먹고 싶다고 했는데 받으라고 집사람이 탁 제게 받게 됐어요. 오빠! 행사계 심폐소생술이라고. 매미약에서 잡들 못했네 내 빼불던 그 사람. 잠깐만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불안해하는 거야 지금. 저는 무대에서 최대한 사슴분을 씁니다. 돌려서 용돈 좀 주고 싶은데 현금을 왜 안 갖고 와요? 카드밖에 없어 어떡하지? 말만 들었는데 벌써 약을 카드 체크기를 가지고 다 카드 줘 하고 딱 그러니까 찌찌찌찌 나오면서 기분 나쁠 때 아따 아따 진짜 이렇게 기분 좋을 때 아따 다 달라요.